125도 447, 미필각관 논평 90. 바이든 정부는 모든 해외 주둔지에서 미군을 철거하라. 하나, 미국이 또다시 동맹을 앞세워 주남미군의 질주를 피력했다. 2일 미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미 국방 숙권법안은 남코리아는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임을 강조하며 주남미군의 주둔은 북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이라고 왜곡했다. 주남미군 병력 하원선 유지 조항이 삭제된 대신 영내 동맹국들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주아프간 미군 철거로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기존의 강력한 주남미군 주둔 유지 주장은 수치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둘, 남코리아를 비롯해 전 세계 모든 해외 주둔지에 미군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전병이다. 바이든 정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미명 아래 미군 주도의 합동군사 연습을 버젓이 벌이며 대북 대중 핵전쟁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군 호주군 주체 탤리스만 세이버 다국적 합동연습, 7월 역대 최대 규모로 25대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한 퍼시픽 아이언 2021, 8월 40년 만에 최대 규모 수륙 양용 연습인 LSE-201, 퍼드 합동 해상연습 말라바르 2021 등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군사적 결탁과 노골적인 핵전쟁 위협은 상시적인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미남 합동 핵전쟁 연습은 코리아 민족의 생명을 저울지라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셋, 전 세계 모든 해외 주둔지에 있는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의 남코리아와 일본, 인도, 독일 등을 포함시키려 하며 침략 동맹 강화를 획책하고 있다. 미군을 위시한 제국주의 연합군의 반북 반중 호정성은 남코리아를 거점으로 한 주남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고실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북중을 유례없는 도전으로 규정하며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침략적 본질은 남코리아뿐 아니라 아프간 등 미군이 개입한 전장에서 이미 확인됐다. 바이든 정부는 당장 모든 해외 주둔지에서 미군을 철거하고 제국주의 침략 전쟁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 2021년 9월 10일 워싱턴 DC 미 백악관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